울진 왕피천 하구에 케이블카가 설치돼 내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동해바다와 왕피천을 감상할 수 있어서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왕피천이 동해바다와 만나는 하구를 가로질러 케이블카가 줄지어 운행합니다. 울진 엑스포공원에서 망향정 해맞이 공원까지 길이 715m로 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투명한 유리바닥 아래로는 생태 하천인 왕피천이 흐릅니다. 올 가을에는 이곳으로 돌아오는 연어들의 모습도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닥이 좀 뚫려 있어서 무섭긴 하지만 멀리 바다도 보여서 가슴도 이제 답답했던 가슴도 뻥 뚫리고 엄청 시원하고 좋네요. 동해안에서 바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케이블카는 강원도 삼척에 이어 울진이 두 번째입니다. 울진군이 한울원전 지원금 등 152억 원을 들여 설치했고 전문업체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산과 바다, 강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향정과 해맞이 광장까지 가는 산책 코스는 동해 망망대해를 관람할 수 있는 환상적인 코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에 이어 인근에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과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 문을 열 예정이어서 금강소나무숲, 덕구온천과 함께 울진 북부권의 관광벨트가 구축되는 셈입니다. 1박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간 한 50만에서 60만 정도의 관광객이 충분히 찾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에 이어 영덕과 포항에서도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서 케이블카 관광도 조만간 경쟁 시대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